지금 시초 높은 카카오 반토막 났어요. 카카오 반토막 났어요, 여러분. 카카오 페이 반토막 났어요. 카카오 뱅크 이거 반토막 났어요. 이건 반토막 좀더 났네요. 이런 애들 보세요, 여러분. 현대차랑 완전 틀려요. 카카오는 카카오 그룹주는 현대차 같은 거랑 완전 틀려요. 이게 누가 봐도 하락이에요. 크래프톤 나락가죠. 얘도 반토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애들 무분별하게 상장시키고 시총 상위주 중에 이런 애들 때문에 빠지는 거지. SK이닉스가 빠졌어요? 안 빠진 거죠. 왜? 와, 오늘 올라간 폭을 보세요. 거의 50%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이닉스가. 그랬다가 잠깐 빠진 거예요. 삼성전자도 아직도 7만 5천 원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지주사라고 치면, 카카오는 여기서 여러분 떨어져 나왔죠. 카카오페이 맞죠? 카카오페이 떨어져 나왔죠. 카카오뱅크 떨어져 나왔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문제를 드릴게요. 자,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가 자회사 상장시킨 거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이버가 자회사를 상장시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려도 어디 가서 물려야 돼요? 카카오에 물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물려야 돼요, 지금 이거? 괜히 같이 빠지니까. 반등이 나와도. 내가 10%를 먹겠다. 1억 넣어서.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네이버에 집어넣어야지. 왜? 얘는 자회사 가치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는. 카카오랑 틀리게.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는 괜히 빠지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 무슨 규제 관련해서도 이거 제가 전에 언급했죠? 규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미국도 이런 규제 관련해서 전혀 페이스북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주식들 규제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맞서서 국가에 맞서서 걸고서 그냥 주가 막 꼭지 찍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이런 대형 독점 애들 규제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내리기 위해서 쇼하는 거고. 네이버는 전혀 자회사를 상장을 안 시켰어요. 근데 얘는 같이 빠진단 말이야,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또좀더 빠졌어. 저는 물릴 생각하고 지금부터 물타기 해야 돼. 아니, 물타기래. 여기서 분할로 사야 돼요. 네이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사야 돼요. 왜? 얘는 온전히 모든 자회사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그런 면에서 가만 생각해보면 카카오는 하면 안 되죠, 이제. 왜? 죄다 상장시키고 있잖아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카카오는 지주사로 치고, 카카오는 카카오 보험 있죠? 증권 있죠? 그죠? 그럼 얘네도 상장시키려고 그래. 맞죠, 여러분? 얘네도 상장시키려다가 보험 쪽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잠깐 접었지만, 지금 이쪽도 상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카카오는 빈 껍데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얘는 다 상장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시키려고 준비한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는 지금 상장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네이버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고, 아, 카카오는 저래서 빠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주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고, 빠진 이유도 단순하게 봐야 돼요.